가짜들의 총괄이고요. 네, 비슷해요. 다 생각을 해야 되고 소비자가 있고 그렇죠? 그리든 사진이든 디자인이든 그림이든 표현을 해야 되고 그렇죠? 자기 스스로를 국한시키지 마요. 내 전공, 내가 할 수 있는 거, 내가 잘하는 거, 내가 배운 거를 내 틀로 만들지 마세요. 틀은 없어요. 작업을 해나가는 과정도 돈이 안 들었어요. 회사를 키워가는 과정도 돈이 안 들었어요. 왜냐면 커피숍에서 일했거든요. 사실 디자인하는데, 아이디어 내는데 장소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. 약국하고 편의점하고 도둑 맞는 물건이 10년째 1등이 콘돔이에요. 10년째. 그게 별거 아닌데 돈 내기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창피해서 그냥 훔쳐가는 거야. 콘돔스럽지 않게 이름도 네. 언론에서 최대한 편안하게 다룰 수 있게 위시화 시킬 수 있게 이게 사실 우리 지금 모습이잖아요. 다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고 어이없어하고 화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얘기를 하면 좀 편해지고 팩트를 알면 안타까워하고 경각심을 느끼고 풍도 공격할 때 웃기고 사실 나는 상업 디자이너예요. 프로젝트를 훨씬 많이 해. 네. 근데 상업만 하기에는 내 감성이 매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열정이 나는다는 거에 더 깊이 관여되는 게 좋은 내 개인적 성향과 취향이 있기 때문에